안녕하세요, 왓더 뮤직입니다. 제가 지금 춘천에서 성수동으로 달려왔어요. 레드 제플린의 베이시스트 존 폴 존스가 여기서 공연을 한대요. 여기 되게 맛집 카페거든요.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레드 제플린이 어떤 밴드냐 뭐 굳이 설명을 하지도 않겠습니다. 로클롤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의 그 오리지널 멤버예요. 여러분이 아시는 퀸이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런 밴드의 멤버가 성수동 맛집 카페에서 연주합니다.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공연을 2주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존 폴 존스 어르신이 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또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데 거짓말일 줄 알고 혹시 모르니까 보내봤는데 진짜더라고요. 지금 1000명이 신청했고 한 100명 정도가 오는데 제가 그 안에 들었습니다. 말도 안 돼. 존 폴 존스와 안시카 튜넨의 공연이 끝났습니다. 끝까지 어려운 음악이었습니다. 존 폴 존스는 뭐 레드 제플린 이전부터 정말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분이었어요. 뭐 베이스, 만돌린, 피아노 뭐 다 하거든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음악을 70년 이제 할 만큼 다 해보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왔어.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는 경지를 넘어버린 거야. 그래서 막 이제 천둥 같은 소리도 내고 음악의 메인 멜로디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방가르드한 뭐 실험적인 음악이었어요. 그래서 막 레드 제플린의 록 음악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실망하셨을 수 있어요. 저도 그냥 같은 공간이 있다는 거에 의미 부여를 했고요. 이분이 실제로 레드 제플린 멤버 중에서 성격이 가장 조용하신 편이라고 해요. 다른 멤버들과 달리 뭐 논란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오늘도 딱 그런 성격이 보이더라고요. 뭔가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고 그냥 연주를 하시는 내내 딱 연주에만 딱 몰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거 자체로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.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을 약간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되게 행복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음악이 어렵다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상업적인 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재산이 800억이에요. 죽어서도 돈이 들어오는 분이라니까?